18함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원 역지 하는 게 18함이지 방편 원력 지혜 바람일 이런 바람일을 딱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꾸준히 하되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불태심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대승이 되는 거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다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들한테 큰 어른 되는 법을 일러주는데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좀 더 큰 어른이 되려면 이런 것을 참고 이런 것은 정진력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용맹석으로 과감히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일러주는데 그이들이 그것을 못 해낼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항상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요즘요 애들한테 어른 되는 법은 일러주지 않고 나이만 먹은 애들 보고 어른 안 됐다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꾸중만 해요 그 애들이 뭘 알아 너 나이 몇 살이냐? 22이요. 22살이면 이놈아 옛날 같으면 장가 가서 애 낳았어. 그런데 네가 행동과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22살인데요? 모르는 거야. 왜? 주변에서 똑같이 22살 지 또래들이 지보다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거든. 지 같은. 좀 더 나은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왜? 22살 먹고 30살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 나이 값을 하는가 하는 걸 몰라요 왜? 안 가르쳐줘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고 듣자니 보고 듣는 것도 집단에는 보고 듣고 했다는 건데 30살짜리를 보고 들은 게 아니야 30살짜리가 똑같아 20살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더 나은 것을 보고 들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우리 집에 우리 전주에 우리 전라북도에 없는 거야 내가 내 나이에 맞는 양식을 갖추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나이에 맞는 적당한 양식이 될 만한 표본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표본을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야, 우리.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나이만 먹고 가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만 얘기하지 속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지지 못한 어른이라. 그래서 어른 노릇을 못해.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어서 옛날에는 똑같은 놈들이 싸우면은 야, 이 똑같은 놈들아 너하고 내하고 똑같으니까 싸운다 그래서 싸움을 말릴 수가 있었는데 어른이 지금은 어른이 애들 싸움도 못 말려요 왜? 애들이 어른 말을 안 들어줘 어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이 싸우는데 쌈 말린다고 대들어도 쌀 말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러는지 싸움이 멈추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닦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수보살의 이 법문을 듣고 이 대중들이 육천 비구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마음에 걸림없는 안목을 갖췄어 지혜를 얻어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대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